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원 QK리그 2 2019 1라운드 개막전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과 안양의 맞대결 지금부터 도움 말씀해 이주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자 먼저 부산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부상리 골키퍼 부현준, 노행석, 김명준, 김문환, 박종우, 김진규, 호물로, 권용현, 한지호, 이정협 이상 11명의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자 이어서 FC 안양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양동원 골키퍼, 최광훈, 류현재, 최호정, 이상용, 이선걸, 최재훈, 구본상, 알렉스, 조규석, 팔라시오스 이상 11명의 선수입니다. 하나원 QK리그 2 2019 1라운드 대망의 개막전 부산과 안양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빨간색 유니폼의 부산이 왼쪽에서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안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짧게 들어가면서 들어갑니다. 라인 근처 아크 정면 오른쪽 네. 패스 박스 안쪽 골키퍼 처리입니다. 양동원. 자 지금은 좁은 지역에서 안양이 수비를 잘 했습니다만은 호물로 선수가 저렇게 아크서클 부근에서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하게끔 놔두면 안 돼요. 네. 네. 떨어지는 볼 헤더 밀어넣고 떨어졌어요. 기회적으로 슛 들어갑니다. 먼저 넣었어요. FC 안양 원정 경기에서 첫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와 팔라시오스 기가 막히게 빠져들어가면서 득점해서 공을 합니다. 네. 아 이거는 부산이 예상할 수 없는 일격을 당했는데요. 네. 이거 큰데요. 아 콜롬비아 공격수 출신 팔라시오스 이런 공격력을 예상을 하면서 FC 안양에서 팔라시오스 선수를 영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즌 팔라시오스의 첫 번째 골. 이게 좀 어설픈 슈팅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현재 선수가 아, 잘 밀어줬고 네. 절묘하게 네. 바운드가 되면서 말이죠. 정말 골키퍼와 최종 수비수 사이에 절묘한 곳에 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네. 그거를 놓치지 않았던 팔라시오스의 모습이었었고요. 그렇죠. 왼발 올라갑니다. 세발쭉! 아, 네. 살짝 빗나갑니다. 부산. 아 노행석 네. 잘 뛰었는데요. 타이밍도 좋았어요. 여기서 아, 잘 돌려놨는데 와 네. 이거는 거의 완벽한 헤딩이었습니다. 왼발 잘 올라왔어요. 네. 헤더 머리 먼저 맞고 사이드 라인 걷어냅니다. 양쪽에서 올라오는 코너킥의 질이 굉장히 좋네요. 네. 자 역시 뭐 부산은 많은 여성 팬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네. 네. 뒤쪽으로 짧게 왼발 올립니다. FC 안양 오, 잡고 네. 왼발 아직 있어요. 아, 공중볼 헤더를 밀어넣고 그룹의 슈팅 벗어납니다. 자, 공격 한 번에 이제 매성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 부산 선수들은 이제 박스 안쪽에서 경합을 했을 때 푸싱 파울이 있었다. 조규성 선수의 푸싱 파울이 있었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아, 네. 자, 뒷발로 팔라시오스. 오, 이 박스 아, 떨어지면서 연결됐습니다. 자, 가져갑니다. 조규성, 조규성. 아, 이거 몸을 밀은 거예요. 괜찮아요. 이겨냈어요. 네. 조규성. 몸싸움 한 거예요. 쭉 가운데 약속했죠. 들어갔습니다. 슛! 들어갔습니다. 부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2대0 두 골차. 야, 이거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규성 선수가 이 전 장면이었죠. 네. 이 전에 몸싸움에서 정당한 몸싸움으로 봤거든요. 조규성의 피지컬이 한 건 해낸 아 그런 득점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뭐 보여줄 선수는 다 보여주고 있는 게 팔라시오스, 조규성, 알렉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수들이 지금 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아니고 모처럼 분영현 아, 아 네. 살짝 걸리면서 그대로 골키퍼에게 자 빠른 역습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도와주는 선수들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시 볼 연결 자 찔러주는 패스 주고 라인 근처 아크 정면 허블로예요. 허블로 왼발에만 맞았다. 아, 그것이 네. 왼쪽으로 살짝 오. 아 살짝 빗나가고 말았는데 아, 허블로에 이런 게 터져줘야 돼요. 네. 이렇게 계속 시도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네. 자 중앙 자 먼저 좀 슛 오 네 과감하게 패스가 들어왔었고 네. 트래핑이 워낙 깔끔했기 때문에 슈팅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주장 한지호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지호 오른발 슈팅 분위기가 약간 다운되거나 조용한 분위기가 되면은 어 좋아요 한지호 박수 한지호 슈팅 아 지금도 살점 왼쪽으로 미나가는 부산 와 한지호 선수가 연속 두 번 좋은 트래핑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상황인데 슈팅까지 만들어냈는데요. 네. 아 그걸 또 넘어지면서까지 슈팅으로 가져가네요. 네 이렇게 몰아쳐야 됩니다 부산이. 네. 지금 좋았어요. 아 네 허벅지를 트리플 해주고 슈팅까지. 네. 뒤쪽에서 받아주기는 김문아. 자 잘 올라왔어요. 크로스 가서 트래핑 왼발 오, 왼발 오, 네. 자 어드밴테이지 네. 역습 3대 2 상황. 자 오른쪽에 다시 한번 비어있는 조규성 팔라시오스 들어가고요. 팔라시오스 혼자 알아요. 한번 혼자 알아요. 오른발 슛 살짝 떴습니다. 팔라시오스
짧게 원터치 패스 중앙에서 김문환. 자, 짧게 밀어주고요. 박스 안쪽 진입. 부산 잘 올렸어요. 오늘 슛! 공격만 잡으면 제차 슛! 아, 이거 웃깁니다. 발 뜨고 말았습니다. 이거 날라갔어요. 네, 네. 구현준. 아, 구현준. 와, 공격이 연속되는 네. 공격이 김문환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잘 풀려가고 있는데 네. 마무리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요. 아, 여기서 골키퍼 정면이었고, 정면이었고 이거를 아, 네. 아, 구현준의 왼발로 한번 밀어봤습니다만 다시 김문환. 자, 박스 안쪽에서 4대4. 자, 좁은 지역 열렸어요. 아, 들어갑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부산 네. 만의 골 스코어 2대1 한 골차. 팀의 홈경기 첫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김문환이잖아요. 네. 그리고 만들어주고 한지호의 슈팅 이건 완벽했습니다. 자, 지금 안양은요 김문환 선수 계속 지금 뛰려고 있거든요. 네. 김문환 선수 좀 앞에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한지호 선수 멋진 슈팅이었죠. 네. 부산 때립니다. 네.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부산 아이팍. 자, 안양은요 후방 지역에서 쓰리백이 주저앉는 거 좋습니다. 많은 수비수자 두면서 단단하게 하는 건 좋은데 압박을 할 때 박스 안쪽에 뭔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왔을 때는 어느 정도를 붙여줘야 돼요. 후반 예. 전에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짧게 뛰어. 오, 수비 반대편으로. 아, 이 왼발의 마법사. 아, 휘어지면서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팀의 전반전 경기 끝이 났습니다. 하나원 QK리그 2019 개막전 부산과 안양의 경기. 팔라시오스 그리고 알렉스의 추가골까지 2등으로 이제 안양이 앞서다가 전반전 43분에 터진 한지호 선수의 만회 골. 현재 스코어는 2대1입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꿔서 부산이 오른쪽에 위치, FC 안양이 왼쪽에 위치합니다. 자, 안양 들어갑니다. 불 빠졌어요. 자, 조규성 온사이드. 와, 지금 세, 두 명이 있어요. 가운데 두 명 있는데. 조규성 딱발 크로스. 흘러서 뒤에서. 아, 수비. 아,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FC 안양의 세 번째 골. 야, 부산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 지금 계속 일을 만들고 있는 안양입니다. 네. 오히려 조규선 선수의 패스가 약간 뒤쪽으로 흐르면서 알렉스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슈팅이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자책골이 됐어요. 다시 한번 그렇게 올라오고요. 홈로. 멋쪽 있어요. 이해합니다. 수비 헤드로 들어가나요? 들어갔어요. 네. 부산의 만회 골 스코어 3대2. 선심은 아닙니다. 부심의 사인을 보고 득점을 인정을 했는데요. 네. 자, 확인을 하겠죠. 추후에 또 지금 확인을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내용을 듣고 있거든요. 노행석과 이거는 파울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파울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심이 봐요. 네. 자, 그러면서 김영수 주심이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보고 있고 네. K리그 2도 이제 VAR 판독 시스템이 작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득점, 페널티킥, 퇴장, 경고 선수 확인은 네 가지 경우 네 가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 경기장을 가고 있는데 VAR 판독 결과 파울을 선언합니다. 파울인데. 네. 돼요. 네. 아하. 자, 수비 라인을 촘촘히. 자, 골키퍼 많이 나왔어요. 골키퍼 많이 나왔는데 네. 안전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어렵죠. 높게 떴습니다. 알렉스 약간은 먼 지점인데 골키퍼 위치. 알렉스. 네, 들어갑니다. 오. 왼발 슛. 네. 그래도 끝까지 슈팅까지 마무리 짓고 있는 알렉스. 떨궜고요. 열렸어요. 기회예요. 가슴 잡이 이후에로 가 슛. 네. 살짝 아하. 골키퍼 걸리고 마는 부산의 슈팅. 자, 받아내면서 돌면서 터닝 슛.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선수들이 겹쳐 있는데요. 튀어나오면 사크 정면 땅볼 슈팅.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머리로. 자, 잡았어요. 알렉스인데요. PK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네. 자, 볼이 떴고. 아, 여기서. 이상형이었네요. 최승인 선수. 네. 알렉스 페널티킥 들어갑니다. FC 안양의 네 번째 골. 네. 4대1. 쐐기 골이나 다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부산으로서는 너무 운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PK가 아닌 건 아니에요. 팔에 맞았어요. 네. 알렉스가 깔끔하게 네. 오른쪽 구석을 노리는 슈팅이었었고. 자, 열렸어요. 맞았죠. 가운데 자, 슛. 이게 안 들어가요. 정말 부산은 오늘 공격과 수비에서 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한지호 한 뼘 차이로 다 안 돼요. 네. 네. 수비도 정말 운이 안 따라주고 공격도 마찬가지고 이거 되면은
되는 날이면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와 이거 역동자 걸려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벗어납니다. 그러네. 자 후반전 8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것도 그냥 벗어나요. 아 이렇게 되면 와, 부산 정말 네. 운까지 따라주지 않고 네. 있는 상황. 자 살짝 틀어졌고 온사이드에서 와 그리고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후반전에 기회! 이 피키 자 넘어졌는데요. 안 불어요. 안 부네요. 네, 네 이거 안 불어요. 네. 자 주심이 휘슬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그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불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네. 아, 지금 들어가죠. 오른발 슛 중거리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안양의 슈팅 조규성 네. 아, 자 경기 네. 이렇게 종료됩니다. 하나원 QK리그2 2019 개막전 부산과 안양의 맞대결 원정팀 안양이 적신에서 최종 스코어 4대1로 개막전 첫 번째 승리, 승점 석점을 가져갑니다.